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성신양회입니다. 성신양회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신 분은 업황도 개선되고 있고 또 지분 경쟁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상승에 여력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큰 변동성 리스크는 아무래도 상승에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또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성신양의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신양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양회가 또 긍정적인 뭐 업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또 한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가 다시 뭐 선거 앞두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반종민 선생님, 김민수 대표님 먼저 하시죠. 네, 다시 넘어왔습니다. 네. 네. 성신양회를 바라보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트렌드가 이쪽으로 맞춰진다고 하게 되면 쉽게 꺾이지는 않을 않는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 지난주 금요일 날은 노루페인트, 또 지금은 성신양회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건자재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건설 수주 계속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부동산 규제가 이어져도 여전히 수주는 괜찮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은 물론 양당의 차이가 민간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공공 중심으로 가느냐 차이는 있어서 건설주 쪽에는 약간 명암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건자재는 어차피 어느 쪽으로 가든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정부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새로운 공공주택 관련된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철도역 출입구에 청년주택을 건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나왔던 얘기죠. 나왔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 역사 근처에 택지를 갖고 있는 분들 쪽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이를 개발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내놓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이런 쪽에서 일단 결국에는 그래도 공공주택 중심으로 해도 좀 더 확대되는 정책을 얘기한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성신양회는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던 게 동양이라는 회사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6.6% 정도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영권 분쟁이 나올 정도의 흐름들이 그러네요. 아니냐라는 쪽들. 특히 물론 단순 투자이기 때문에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분에 대한 위협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모두 다 연결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이어졌고 실적은 올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친환경 정책 쪽으로 가는 모습들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부담은 느꼈지만은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성신양회 뭐 최근에 트렌드다. 이 건축과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의 이야기는 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볼만하다, 올라타볼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든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건축 자재는 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종민 소장님은 성신양에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전 거래일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좀 조정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슈는 살아있다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역 앞에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냐. 네. 저도 그 부분에선 굉장히 좀 미지수인 부분들이 네, 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공공주택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이슈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큰 좀 한 20평, 30평 정도의 공공 임대주택은 좀 잘 나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한 10평, 8평짜리 임대주택은 오히려 좀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지금 전철역 앞에 과연 20평, 30평짜리의 공공 임대주택을 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신양해가 또 이슈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대부분이 이게 남북 경협주로 2018년 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 정부가 어쨌든 2월, 3월 안에는 한 번 정도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들.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변동폭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자나 뭐 좀 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매도를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건축이나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충분히 긍정적이긴 한데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이슈들이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전략을 매도하는 걸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걸로 뭐 또 새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조금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성신양이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